안녕하십니까. 여주시청 홍보팀장 김강선입니다. 오늘 이 자리는 지난 3년간 시민과 약속한 공약사항 이행 추진 실적과 앞으로 여주시가 주력해 나갈 사업에 대하여 브리핑 하고자 마련한 자리입니다. 모든 행정의 중심에 사람 중심 품격 여주를 담고 추진한 지난 3년간의 주요 사업 성과와 이례전 영상을 시청하시겠습니다. 전 세계가 힘든 시기를 보내고 있는 지금 사람 중심의 행정을 통해 위기를 기회로 삼은 도시가 있습니다. 함께라는 이름으로 소통과 화합을 먼저 생각하는 것, 사람 중심 행복 여주입니다. 이어서 이현진 시장님의 인사 말씀이 있겠습니다. 사랑하고 존경하는 12만 여주시민 여러분, 정론집회 언론인 여러분, 여주시장 이현진입니다. 지난 3년간 여주시는 공동체가 살아 숨지며 자연과 공존하는 지속가능한 도시를 만들기 위해 쉼없이 혁신행정을 펼쳐왔습니다. 그 중에서 최우선의 가치는 언제나 사람 중심이었고 최종 목표는 반드시 행복여주였습니다. 이 자리에서 우선 지난 3년간의 공약 이행률을 확인하고 앞으로 1년 여주시가 주력할 사업에 대하여 브리핑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여주시 민선 7기 공약 이행률은 약 72%입니다. 이는 총 5대 분야 7대 과제 63개의 세부 공약 사업에 대한 추진입니다. 앞쪽 화면의 막대 그래프를 보시면 IT의 좋은 여주 분야의 추진률이 85.79%로 가장 높습니다. 세부 공약이 26개로 가장 많은 농촌과 도시가 조화로운 여주 분야의 추진률은 67.15%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남은 1년 기간 동안 모든 공약 사업을 순조롭게 완료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지난 3년은 개발에서 사람 중심으로 근간을 바꾸는 시간이었습니다. 어떤 일은 사람 중심의 인도교가 아니라 미세먼지와 탄소 배출이 증가하고 공간과 생활은 단절되는 차량 통행이 가능한 대교를 끊임없이 요구하기도 했습니다. 지난 3년의 행정에서 과거의 관행에 따른 주장과 요구, 노령화와 출산율 하락을 외면한 정책 추진 등은 단호하게 거부했습니다. 현실과 미래에 대한 이해가 없는 이러한 요구들은 현재의 상황에만 머물고 물질과 자본의 이동에만 집착한 결과라고 생각합니다. 이러한 주장들은 결단과 여전히 새로운 미래로 나아갈 수 없게 하는 장애물이며 해결해야 할 과제입니다. 민선 7기 여주시는 오로지 사람에만 집중했습니다. 사람이 자연과 만나고 공동체가 어울리는 공간을 만들고 친환경 녹색교통으로 이동할 수 있는 인프라 구축에 집중했습니다. 여주는 이제 새로운 변화의 궤도에 올라섰습니다. 남한강을 중심으로 한 친수기반형 도시재생벨트가 만들어질 것이며 구도심 낙후지역과 건물들은 사람 중심의 공간으로 재탄생될 것입니다. 앞으로 여주시는 수도권 철도교통 중심지로 도약할 것입니다.
지속가능한 친환경 성장으로 행복여주를 실현하겠습니다. 이제 저는 탄소중립 녹색도시 이전에 없던 새로운 모델로 재탄생될 것입니다. 경제와 복지와 환경 등 우리의 모든 과제의 중심에 사람을 놓으면 세상이 바뀐다는 것을 여주시가 입증해 보이겠습니다. 앞으로 1년 여주가 어떻게 변화할 것인지에 말씀드리겠습니다. 저의 인사말에 이어 사람 중심 행복 여주 실현을 위해 특히 여주시가 주력하는 사업에 대하여 담당 부서장의 구체적인 설명이 있을 것입니다. 성과를 넘어 여주가 가야 할 새로운 미래를 펼쳐 보이고 함께 공감하는 자리가 오늘 이 자리가 아닐까 싶습니다. 두 분의 부서장의 브리핑을 경청하시고 혹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질문을 해주십시오. 기자 여러분과 함께 여주의 미래를 함께 설계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종로를 집회 언론인분들과 함께 3주년 저희 브리핑을 하게 된 것에 대하여 다시 한번 영광스럽게 생각하며 감사 인사를 올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다음은 앞으로 여주시가 집중적으로 추진할 주요 사업에 대한 부서장의 설명이 있겠습니다. 먼저 친수기반형 도시재생대책 도시재생사업에 대한 설명을 지속발전부 이종원 도시계획과장이 하겠습니다. 네, 도시계획과장 이종원입니다. 친수기반형 도시재생빌드 조성 추진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 여주시는 여주 역세권 개발과 강북 오악 신시가지의 점진적 개발로 인해 기존 여주 중심부 구도심은 공동화 현상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천혜의 자원인 남한강을 중심으로 한 친수 기반형 도시재생 빌트를 조성하여 관광, 문화, 생활 SOC를 기반으로 한 시간적, 공간적, 정서적 통합을 이루고 지속 가능한 도시 발전을 도모하고자 하는 목표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를 위하여 신륵사 관광단지 출렁 다리부터 하동 세종대교 구간에 도시 재생 연계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남한강 주변 개발과 도시 재생을 통해 도시의 활력 증진과 성장 동력을 확보하여 지속 가능한 미래 도시를 만들고 누구나 살고 싶어하는 친수 기반형 도시 모델로 성장시키기 위해 민선 7기 3년간 지속 노력해왔습니다. 그동안의 추진 성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공동화 현상이 진행 중인 여주 구도심을 새롭게 변모시키기 위해 시민들을 대상으로 한 남한강 도시재생 아이디어 공모전 등을 추진하여 의견을 수렴하고 남한강변 마스터플랜 수립을 통해 이를 바탕으로 각 부서별 해당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세부 사업 내용은 화면에 보시는 청사진과 같이 진행될 예정입니다만 이는 설계 시 변경될 수 있음을 감안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신륵사 관광지 출렁다리 설치 사업입니다. 경기도 예산 지원으로 추진되는 이 사업은 민선 7기 들어 서울청의 하천 점유허가를 득하고 금년 2월 공사를 착수하여 내년 6월 이전 준공 예정입니다. 공사가 완료되면 여주시 관광 랜드마크로서 자리매김할 것입니다. 다음은 문화예술교입니다. 뒤에서 다시 설명드리겠지만 힐링 공간으로 조성되는 오악 남한강 분치를 쉽게 이용할 수 있는 통행로 설치는 필연적 사항으로 설치 시
시민의 삶의 질 향상과 새로운 패러다임의 볼거리가 제공될 것입니다. 시에서는 문화예술교 설치에 대한 기본 계획 및 타당성 검토를 완료하고 금년 6월 경기 포스트 정책 공모에서 우수상을 획득 60억 원의 도비를 확보한 상태입니다. 금년도 지방대전 변경 투자 심사와 실시 설계 용역을 추진하고 하천 점용화 허가 등 행정 절차를 이행하여 25년 공사 준공을 목표로 지속 추진할 것입니다. 다음은 효람지구 시민공원 조성입니다. 현대사회에서는 여가 공간에 대한 주민 요구가 커짐에 따라 접근성이 좋은 우악동, 현암동, 강변둔치에 비조성된 시설물의 정비와 주민들의 요구에 부합하는 편의시설 설치로 주민들이 소통하고 교류할 수 있는 만남의 장으로 조성합니다. 문화예술교 주변으로 조성되는 이 시민공원은 약 12만평에 100억 원이 투입됩니다. 현재 기본계획 및 타당성 조사가 완료되고 주민설명회를 마쳤으며 한강유역환경청의 소규모 환경평가 협의와 서울청의 하천점용 허가 및 실측의 인가를 득한 상태입니다. 경기도 계약심사와 관계 전문가 자문을 받고 8월경 공사 발주하여 22년에는 부분적 활용이 가능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남한강을 중심으로 한 도시 재생 사업의 일환으로 저희 여주시는 지난 4월 위험시설 D등급으로 되어 있는 시민회관을 국토부 공모를 통해 그린 리모델링과 정책으로 커뮤니티 허브 시민 아울 센터로의 재탄생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총 100억 원이 투입되는 이 사업에 국비 50억 원과 도비 10억 원을 확보하는 실적을 올려 23년까지 준공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준공이 되면 청소년, 청년 등 주민 모두가 이용하는 소통의 공간이 됩니다. 또한 이와는 별도로 경비실과 제1시장을 거점으로 하는 국토부 선정 도시재생 뉴딜 사업을 위하여 현재 지역 주민을 대상으로 한 도시재생대학과 주민협의체를 구성하여 역량 강화 교육을 실시해오고 있습니다. 주민이 주도되는 성공적인 도시재생 사업이 될 수 있도록 지속적 노력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며 이상 청소기반영 도시재생벨트 조성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 안건은 수도권 철도교통 중심지 성장계획 사업으로 사업 설명은 지역발전부 안상환 교통운전과장이 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교통운전과장 안상환입니다. 수도권 철도교통도시로 도약을 준비 중인 여주시의 비전에 대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여주시는 수도권 철도교통 중심도시로 성장을 목표로 수도권 광역포텐셜도의 GTX의 광주, 이천, 여주 연결, 여주, 원주 복선화 및 경천역 신설, 수서 광주선 복선전철 여주역 정차를 중점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먼저 GTX 여주 연결에 대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여주시 GTX 연장 방안에 대해는 이천시와 공동 용역을 추진하고 있으며 세 가지 방안으로 요약해 볼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2023년 개통을 목표로 현재 공사 중인 GTX A노선 삼성 동탄 구간 중 수서역 일원에서 분기하여 현재 기본계획 수립 중인 수서 광주선에 연결하여 영광선을 따라 여주역으로 연장하는 방안입니다. 두 번째는 GTX B노선 김포, 부천, 잠실, 호남 연장을 전제로
호남에서 광주역을 연결 경강선을 이용하여 연장하는 방안, 그리고 세 번째는 GTX D노선 사당역 연장을 전제로 사당, 수서, 광주 경강선을 연결하는 방안이 있습니다. 첫 번째 안인 GTX A노선 여주 연장 추진에 대하여 자세히 설명드리자면, 현재 GTX A노선 중 삼성 동탄 구간은 2023년 개통을 목표로 공사를 진행 중이며, 수서 광주선 연결 접속선 분기 구간 터널 분착이 금년 9월로 예정되어 해당 구간 공사가 착공되면 사실상 수서 광주선 연결이 어려워져 국가의 신속한 정책 결정과 접속 후 연결 기본 설계가 시급한 시점입니다. 따라서 여주시는 광주, 이천, 원주시와 공동 대응하고 있으며, 지난 6월 23일 국회를 방문하여 수서역 일원에 장래 수서 광주선 연결을 위한 접속부 설치 필요성을 국회 국토교통위원장과 국토교통부 장관을 직접 만나 중점으로 설명을 하였습니다. 또한 GTX A노선 여주 연장 시 GC 1.1부로 경제성이 확보되었으며 접속부 설치 사업비 약 212억 원에 대해서는 필요에 따라 해당 지자체랑 분담하여 부담할 수 있음도 설명을 하였습니다. GTX A노선은 시급성이 있는 만큼 앞으로 해당 지자체와 공동 대응하여 장래 GTX A노선이 여주시로 연장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될 수 있도록 접속부 설치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두 번째 안과 세 번째 안은 중장기적인 방안입니다. 제4차 국가 철도망 구축 계획안이 이미 발표되었기 때문에 여건 변화에 따른 새로운 방안을 마련하여 대응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여주 원주 복선화 및 강천역 신설 관련입니다. 우선 복선화는 작년 12월 29일 기획재정부 재정사업평가위원회를 통해 복선화가 확정되어 현재 노반 기본설계 마무리 단계에 있고, 여주시에서 시행한 타당성 보고서를 국토부에 제출한 상태로 금년 2월 24일 국토부에 사전 검토 의견 제출 요구가 있어 현재 보완 중에 있습니다. 그러나 국가철도공단의 노선 변경을 요구하는 민원이 접수되어 기본설계와 강천역 타당성 검증 용역도 지연되고 있습니다. 조속히 민원이 해결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수서 광주선 목선 전철 열차 여지역 공차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수서 광주선 목선 전철 사업은 2027년 완공을 목표로 강남구 수서역에서 경기 광주역 간 목선 전철을 건설하는 사업으로, 2019년 9월 예비 타당성 조사를 통과하여 현재 타당성 조사 및 기본 계획을 수립 중에 있습니다. 수서 광주선 곡선 전철 건설 사업 예비 타당성 조사 결과 원광선과 중앙선에 운행하는 열차가 여주역에 정차하지 않는 것으로 계획됨에 따라 여주시에서는 작년 4월 국토교통부에 여주역 정차 반영을 건의하여 현재 국토부와 협의 중에 있습니다. 수서 광주선 곡선 전철 사업 기본 계획에 여주역 정차가 확정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지금까지 GTX의 광주 이천 여주 연결, 여주 원주 곡선화 및 광천역 신설, 수서 광주선 곡선 전철 여주역 정차를 실현하여 수도권 철도교통 중심도시로 도약을 준비 중인 여주시의 비전에 대해 말씀을 드렸습니다. 김춘식 기자님께서 아주 세세하게 설명해 주셔서 감사드리고, 또 다른 데도 아니고 여주시를 오시게 된 이유가 여주시를 너무 사랑해 주시고 그러셔서 감사드립니다. 먼저 경찰의 복선화 추진에 대한 얘기 드리면, 또 아까
요거 말고 또 큰 거 없을까? 이 복선화는 지금 노선은 반영이 됐습니다. 단선에서 BC가 확보돼서 서울주까지 연결되는 건 되어 있는데, 사실 지금 내부 민원이 큰 게 하나 발생이 돼서 조금 어려움을 겪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겠고요. 이 민원이 그 정도 말씀드렸어요. 제가 먼저 나서서 얘기가 좀 곤란한데. 그래서, 강천역, 을 만드는 추진이나 복선화 이런 것들은 특별한 문제인데, 민원에 대한 문제는 있다. 솔직히 말씀드렸어요. 여적 정차에 대한 얘기는, 그냥 이거 해도 뭐, 아까 후에 보기도 안 하시고. 여적 정차는, 여기가 여적인데요. 서울에서 강릉가고, 지금 서원줄에서 또 구박으로 요거는 지금 화물선인데, 여기에 대한 여적입니다. 지금 전망하기로는 여주만 사실 빠져 있었습니다. 여주시의 그 특별한 희생의 특별한 보상이라고 하는 이재명 대사님의 선악의 경기도 낙후 지역에 대한 이해와 배려에 또 좀 벗어나서 이 문제는 해결되지 않을까 말씀드렸고요. 좀 전에 얘기하신 발바닥에 땀이 나도록 돌아다니라. 이게 다릅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금 아까 GTX로 잠깐 넘어가면 비슷하게 다 걸려있는 문제다. 아주 적극적인 협력 관계는 광주, 이천, 또 원주, 이렇게 아주 협력이 강화되고 있는데, 다음 주 중으로 성남 시장님도 뵙고 함께 5개 시군이 협력 관계도 강화하도록 하겠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또 다음으로 그 서울 사무소에 대한 얘기인데요. 저 서울 사무소가 있습니다. 두 분의 직접 협력 관계를 잘 해주고 있다라고 말씀드렸고요. 이미 속속 성과를 내고 있는데, 서울 사무소의 역할과 성과에 대해서 다음에 한 번 더 질문 주시게 된다면 그분들을, 협력관들을 모시고 구체적으로 어떤 일을 하고 있는지 말씀드릴 수 있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여주시에 대해서 표현하시기를 준 실버 도시인데 청년을 위한 정책이 필요하지 않냐 그런 말씀하셨는데, 우선 청소년에 대한 얘기를 하면 전국 최초 안담이로 위생용품 조례를 했었고, 이거는 전국으로 지금 확산되고 있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바로 어제 산림조합에서 휴 카페 머뭄이라고 하는 청소년 2호 전을 전해했는데요. 휴 카페가 청소년을 위한 시설은 거의 24살까지거든요. 그래서 이제 청소년들의 쉼터를 더 도입하겠다 이런 얘기를 하겠습니다. 지금 중앙 빌딩에 그 청년들의 취업과 사회적 협동조합, 즉 청년이라고 얘기하는 것은 경제 인구에 대한 배려, 또 노력, 그거에 대한 행정에 대한 얘기예요. 기본 정책은 개인이 혼자 이렇게 하기가 어려워서 그런 협동조합을 지원해가지고 교육시키고 육성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렸고요. 현재 제가 정확한 기억이 안 나는데 청년들 창업이 어떻게까지 되나 기억이 안 나요. 청년 창업을 지금 지원하고 있다라는 말씀드렸습니다.
여기에서 지금 앞으로는 과제이거나 지금 추진하고 있는 것은 여주 첼시 프리미엄 아울렛이 있는데 거기에 사실 사람을 못 구하고 있어요. 현실적으로. 그런데 여주에 있는 청년들이 취업을 원한다면 그 교육을 함께 해야 되지 않나 그런 얘기고요. 얼마 전에 안타깝게 이제 이천에 그 쿠팡에서 화제가 나는 그런 사건이 있는데 지금 물류가 이 근처에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그쪽에서 좀 고급 노동이 여주에서 공급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 되지 않나 싶습니다. 외지에서 보는 것이고 더불어서 제가 이제 기억하는 바로 말씀드리면 고용 테크놀로지가 이제 들어와 있고요. 또 그 AMS 바이오를 비롯한 AMS 바이오를 비롯한 첨단 기업이 또 들어와 있고요. SNS라고 하는 기업이 안양에 있는데 아주 대단한 기업입니다. 좀 더 설명드리면 이 자동차가 이 전기로 가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배터리를 제외한 헤드 부분, 전자 부품은 다 거기서 만들고 있고요. 현대만 납품하는 것이 아니라 대한민국에 있는 대부분의 자동차에 납품하고 그 사장님과 얘기를 좀 나눴는데 한 2년마다 2배 확장을 할 것입니다. 그분이 여주가 고향이셔서 오셨는데 지금 국제자동차협회에 정확한 기회가 된 거가 되면 전 세계 자동차에 공급하는 그러한 회사로 탈바꿈을 합니다. 제가 좀 전에 말씀드린 이런 기업들의 실제 연봉 수준은 고용으로 보면 거기 한 평균 연봉 한 8천만 원이 된다고 합니다. 이러한 청년들이 지역에서 배출됐을 경우 특별한 취업 조건의 좀 장려 제도를 좀 요구해야 되지 않나 싶고요. 이거를 하기 위해서는 여주시 자체만으로는 좀 어려워서 여주 대학과 협업을 통한 고용 정책을 추진할 필요가 있다라고 말씀드리고 이 내용은 사실 여주 대학과 지금 협업 중에 있다, 협의 중에 있다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존경하는 김주식 기자님께서 네 가지 질문에 대한 답변드리겠습니다. 네, 답변 드리겠습니다. 사실 김혜 기자님께서 너무 중요하고 저의 부족한 부분을 콕 찍어주셨습니다. 그 점에 대해서 감사드리고 사실은 이 두 가지 다 잘하지 못하고 있다는 솔직하게 말씀드리고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금방 그 주민들이 오게 되면 사실은 그 말씀과도 제일 계속되는 게 아, 민원실에 갔으면 허가과라 갔으면 또 도시과라 걸어버려. 이 소리 들어오면 저 소리 들어오라 그런다. 금방 김현희 기자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담당자로서는 다른 사람이 정확하게 받아서 이 민원 처리에 대해서 이야기해 줘야 되는 것 아니냐. 주민이 어떻게 두 번, 세 번 오게 하냐. 이 얘기에 사실은 변명의 여지가 없습니다. 개선하도록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그 말씀을 드렸고요. 갈등조정관의 말씀은 지금 여주에 개발 사업이 있다. 물류도 있고 아파트도 있고 그러다 보면 민원이 많지 않냐. 그런데 민원 제기 내용을 주민들이 개발에서 따르면 반드시 어떤 문제가 있지 않겠냐. 그러면 홈페이지나 이런 데서 안내만 해주고 끝나는 것은 무슨 주민들의 편의를 역행하는 거 아니냐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고요. 근데 사실은 변명의 여지가 없다. 축제는 이것이군요. 갈등조정관, 즉 찾아가는 민원 해결 첫 번째 끝과 두 번째가 동시에 이어지는데요. 주민들께서
어려움이 발생될 것으로 예측되는 문제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설명할 수 있는 수준까지 서비스를 끌어올리도록 하겠다 라고 말씀드리고, 두 가지 다 잘 이루어지지 않고 있고 시민들께 불편을 초래하고 있다. 개선되어야 될 내용인 분명하며 여주시의 서비스가 더 높은 수준으로 나아가도록 노력해야겠다라는 말씀을 좀 답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그 오학 얘기를 좀 말씀드리면, 이거는 그냥 여기 자 다음에는 지도를 제가 그리면서 말씀드리는데, 저 문화예술교체 그 다음에 이때 문화예술교체 아까 좀 얘기했죠. 이 그림이 더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전체 시민의 한 55%가 이렇게 살고 계세요. 근데 저희 이제 고민은 여기 이제 구도심에 주차장을 만들어달라는 거예요. 저희가 지금 그 상리에 주차장을 만드는데 200몇 명인데 예산이거든요. 예산인데 한 몇백억짜리예요. 그런데 200몇 명이에요. 그게. 그러면 여기에 만들었으면 만들면 이쪽에까지 가면 안 되죠. 이게 이제 주차장 문제예요. 그래서 사실은 제가 계속적으로 그 서공원 그 부동산이라고 하잖아요. 그 부동산 시장에 공간을 만드는 이유가 계속 사들입니다. 그러니까 어떤 거 지금은 약간 부동산이 또 올라가서 조금 다른데 땅값을 제외하고 이 땅값을 제외하고 주차장을 만드는 값이 한 대당 2,600만 원. 그럼 시장으로 생각해보면 여기에 한 군데 200몇 명을 만들더니 조금조그만 시설들을 사주면 거기도 주차장도 하고 순위 휴식하겠다. 이래서 그 부동산을 곳곳에 사들이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사실 솔직하게 말씀드리면 계획이 없잖아. 이런 얘기입니다. 여러분들 집에서 처음부터 발표해서 다 계획서 쓰고 신발장에 문고리에 장식까지 다 하는 계획 세우시는 거 있어요? 이런 면으로 도시의 숨통을 태워주지 않나 이런 어찌 보면 넓은 계획이죠. 그런데 사실은 그런 비판을 들어보니 주춤할 수밖에 없는 게 사실입니다. 그건 솔직한 얘기를 해드리고요. 그런데 그래도 여기 잘 도와주셔서 경기실크 제일시장 여기 그 지금 사회서비스원 그 사회서비스원도 우리가 매입했기 때문에 가능한 거였어요. 그렇게 되어 있고요. 근데 이 문화예술교는 왜 그러냐면 이 넓은 공간 전체가 뭐예요? 실제는 주차장입니다. 근데 대규모 축제를 하거나 이 구도심에 개발이 되면 거기에 주차장은 뒷감당이 안 되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여기도 개발할 때 여기 이제 계획도시니까 주차장이 꽤 넓은데 안 되면 이게 넘어오라는 그런 겁니다. 사실 오늘 문화예술교에서 문화예술교만 얘기했지만 이 구조 있죠? 구조. 구조로는 트램까지 얹히는 게 기본 구조입니다. 이게 문화예술교 보행교지는. 근데 여기를 자동차 중심도로를 만드는 순간 어때요? 다 차 끌고 와가지고 끌고 들어오고. 미래형 도시로는 절대 안 된다는 게 기본이고요. 그것을 좀 넓은 마음으로 좀 이해해 주십사. 라는 거 있고요. 그래서 아까 둘째 그때 아까 그 얘기죠. 아니, 요거 말고. 아까 신공항 그죠? 그래서 금방 말씀하신 여기에 뭐, 이 휴식할 수 있는 그늘을 만들어야 되는 거 아니냐? 근데 그건 나무를 커버해요. 나무 식재를 통해서 커버해야 된다라는 얘기고요. 구조물로는 이제 다리 뭐 이런 거 활용하고요. 구조물을 만들지 못하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그 하나의 구조물을 저희가 그 서울지방국토부인데요. 거기에 승인을 받기 위해서는
그 환경청까지 가기 때문에 몇 년이 걸린다. 그런데 제 기본 계획은 자연물인 나무 식재를 통해서 해결하려고 한다라는 거고요. 또 하나는 이동하는 어떤 자동차 있죠? 그런 걸로 커버하려고 합니다. 이동하는 화장실, 뭐 이런 이동물로 커버하려고 하고요. 현재 다행히 여기에 대한 전체 우리 시설하기끔 얼마 전에 국토청에 허가가 났기 때문에 저희가 곧 이런 시설을 할 수 있게 됐다라고 말씀드리겠고요. 요 끝에 이제 요 세종대교 끝에 가면 여기 파크 골프장인데요. 지금도 증설하고 있는데 제가 보면 요 다리를 넘어서 왜냐면 이게 여름이 너무 더워서 요 다리 밑을 활용한 그 옆에 오악천 합류지점 그쪽까지 활용할 계획을 추진 중입니다. 이렇게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강천섬에 대한 얘기 오늘 되게 중요한 얘기를 하셨는데 일단은 멈춰보는 거예요. 멈춰. 왜냐면 지금 여주시 전역이 저쪽 그 입후보로 가면 차눔을 나가 있죠. 거기는 관광버스로 밀거든요. 근데 거기 꽉 차놨죠. 그 다음에 이제 그 저류지 기준에 그쪽도 이제 대규모로 되어 있죠. 여주고 쪽인데 여주고 쪽은 이 도로 교통망이 안 좋으니까 아직 모르는 게 들어있어요. 알면 들어올 거고 그쪽 들어오니까. 그 다음에 여기도 지금 캠핑카를 막 몸살하고 있어요. 그리고 이제 강천섬은 뭐 더 말할 것도 없고 이런 전체적 시각에서 근데 또 하나는 지천기가 지어서 보고 있습니다. 얼마 전에 북하천에 차들이 너무 많이 들어와서 어제 이제 그 풍천에 가는 민원이 들어왔거든요. 이런 전체적 시각에서 강천섬에 대한 이해를 해야지 강천섬에 뭐 관광객이 들어오는데 왜 안 하냐 막 이런 얘기하는 거예요. 사실은 그렇게 간단하지 않습니다. 관리가 그러니까 뭐냐면 이 코로나 때문에 외집분들이 답답하니까 막 쏠려들었는데 행정은 청소행정, 면청소행정, 우리 시가지 청소행정 이런 여기는 이 쓰레기가 곱하기로 늘어나니까 뒷감당이 안 돼요. 그러니까 주민들은 매일 얘기하는 거예요. 여주시 행정 뭐 하는 거냐, 쓰레기도 안 했지, 뭐 차단도 안 했지, 차단봉을 다 뽑아버리고 들어간 거예요. 이런 속에서 강천섬에 대한 특단의 조치를 내렸다라는 얘기를 말씀이고요. 그런데 제가 보면 정말 좋은 장소예요. 시민의 시급 그만큼 봐야 되겠고요. 지금 예약 중심의 것으로 하든지 캠핑도 하셔야 주문시키도 해야죠. 저는 그건 해야 된다고 보는데 무분별한 것은 막는다. 여주시에 도움이 안 되는 거 막는다. 이게 기본 방침이다라고 말씀드리고요. 강천섬 개방에 대해서는 사실 조심스럽게 점검하고 있다. 이렇게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두 가지 답변드렸는데 어떤지 좀 모르겠습니다. 어려운 질문을 드리고 네. 세 가지 말씀드립니다. 그러면 먼저 그 안전에 대한 게 중요한 안전 말씀을 좀 드릴게요. 그 오영수 기자님께서 말씀하신 얘기는 사실은 오늘 올라오기 전에 더 심각한 사고 하나 났어요. 지금 프레스 되게 크게 다치셨다는 사고 헬기로 이상하셨습니다. 아, 이 언론에 매일 나오는 아주 전근대적인 사건이 하나 터졌네요. 이건 더 심각하시지 않기를 이제는 빌어서 너무 어처구니없는 사건이 벌어졌어요. 조금 전에. 그리고 그 바자동문택을 보고 크레인 문제를 좀 넘어가면요. 크레인이 넘어갔는데 그 내부 조직에 대한 얘기는 표현을 못 드리는 건 좀 이해해 주시고요. 거기 이제 하청은 뭐 이런 관계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 보상 때문에 이걸 못 걷는다는 거예요. 그게 말해야 되는 거야? 그게 내가 그랬어. 인사사고 나면 그러면 돌아가신 분을 거기다 놔두고 있을 거냐? 한 달을 해체를 못 한다는 얘기잖아.
그래서 내가 뭐라 그랬냐면, 그냥 가서 선거해라. 우리 아저씨가 걷어내고, 부상까지 했다고. 소송 들어가라. 그랬더니 거둔 거야. 그러니까 아직 이 우리의 그 안전의식과 해야 될 안전의 목표와 실제 업체의 의식은 너무 떨어졌네. 크레인 얘기만 하면, 이 크레인 있잖아요? 무거운 거 던지면 그냥 넘어지는 거 뻔하잖아요? 그냥 산수예요, 산수. 그래 놓고 거기에 누가 안전요원이 있었는지 없었는지 그거 따지고 있는 거예요. 하라고 한 걸 안 한 게 분명하고요. 조금 전에 사건도 똑같아요. 아, 프리스에 사람이 들어버릴 거예요. 그래서 그런 안타까운 일이 있다. 그러니까 지킬 거 지켜야 되는 거예요. 안전에 대한 문제 그렇고요. 또 물류단지에 대한 아주 특별한 제가 경각심이 있는데 방법이 없는 것도 솔직히 말씀드리면 2000 쿠팡은요 축구장 15개 크기 생각해보세요. 그게 얼마나 무거운가. 그런데 한 층의 고가 이게 3층 정도인가 그래요. 높이. 근데 여기에 딱 한 마리가 쳐져 있는 거예요. 앵글로. 근데 이 사이에 불이 나면 끌 수가 없을 정도로 다 불에 취약한 구조예요. 그런데 어떻게 되냐? 창고 소유주 따로, 화물주 따로니까 그 안에 있는 사람이 화재 시설을 열심히 안 하는 거예요. 창고 뭐 물건 넣는데 화재 시설을 할 필요가 없잖아요. 근데 창고 짓는 사람은 최소한의 비용으로 창고만 짓으면 되는 거죠. 이게 일치되지 않는 문제입니다. 사실 이 문제에 대해서는 국가 제도가 신속하게 거기에 보완을 해줘야 된다라는 것 하고 그 제도가 없으면 여주시도 명령을 내릴 수 있는 권한 자체가 없어요. 권한이 없는데 권고는 되겠지만 네가 뭔데 이렇게 했다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 문제 사실 되게 중요한 안전의 문제여서 이런 문제를 사실 여주시도 고민하고 있다라는 얘기고요. 지금 아파트 현장에서 계속 소리 냈잖아요. 주변에서 잠을 못 잔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도 어쩌지는 못하는 거예요. 대식이 미안하고 떨어뜨리는 겁니다. 그 문제도 있다. 아니, 다 거기 가서 쉽게 말하면 뭐냐면 내 일거리 달라고 해서 싸우는 거예요. 아니, 그건 그거고 주민들에게 적당히 피해를 줘야죠. 그런 문제도 사실 있다라는 얘기고요. 기자님 죄송한데요. 저희 부족한 것도 많고 업무에 한계도 있다, 솔직히 말씀드립니다. 또 하나 이제 그 학교 그 방역 대책은 여기 교육당국과의 관련입니다. 조금 다른 얘기인데 지난번 사실 저희가 강력하게 이제 검사를 해주려고 했는데 거부해 버렸습니다. 학교는 교육당국과 여주시는 손대지 마. 사실 그런 측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금방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 학부형들이 요구하시거나 학교가 요구하면 우리가 뭐든지 해드리겠다 이 얘기로 답변을 드리지 그 교육당국 내에 학생들의 안전에 대한 얘기는 사실 우리가 업무 영역에서 완전히 벗어나겠다라고 솔직히 말씀드렸습니다. 그 다음에 GTX 4차 망에 대한 얘기는 아까 연결 스케치입니다. 여기 보시면 여기에서 이렇게 꺾이는 것이니까 지금 연결 속격 요구하는 게 정확한 이름이 뭐죠? 이름 답변해봐. 여기 지금 수소에 만드는 노선이 뭐예요? 저희 팀장 얘기해야 돼요. 예, 수면 공공기관입니다. 삼성공기관? 네. 여기 이걸 꺾인 것 같아요. 예, 그렇습니다. 상황 문제가 위주로, 예. 이렇게 꺾이는 거죠? 네, 맞습니다. 이런 건데요. 보세요. 여기서 이렇게 쏙 꺾이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거기 날개를 달아달라는데, 그러면 이렇게 이어가니까. 팀장님, 내 말 맞지 않아요? 예, 맞습니다. 네. 소켓 연결도. 네, 이건데요. 삼성 동탄이 아까 이렇게 꺾였잖아요.
근데 이게 내부 원래 이 기본이. 그럼 여러분들 보세요. 이걸 뚫어놓으면 갑자기 여수로 한번 이어가자 어느 다른 데로 가자 이 공사가 안 돼요. 열차가 달리는 동안 옆에를 부실 수가 없잖아요. 아니 공사가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지금 우리 요구한 거예요. 그랬더니 사실 국토부 쪽에서 인터뷰나 이게 어느 좀 수위가 높일 수 없는 걸 이해해 주시고 국토부도 뭐 이유가 있겠죠. 반영이 안 됩니다. 그래서 반영해 주십시오 라고 국토부 장관님께 건의 드렸고요. 그 다음에 그 위원장 진선희 위원장님께도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현재는 국토부도 이게 사실은 기존 공직자들에게 이제 기존 설계 변경을 요구하면 2차, 3차, 1 또 민원도 있고 하니까 어려워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아까 성남, 광주, 이천, 여주, 원주, 5개 도시가 또 뭉치고 있다. 뭉치고 있다는 얘기고요. 여기에 이제 돈에 대한 얘기 보면 5개 시가 다 내겠다. 그래서 이거를 만들어 놓고 나중에라도 연결하자. 우리 후손들을 위해서. 아까 원래 지적 5개. 여기에서, 그래. 여기에서 이렇게 꺾이는 노선이에요. 근데 연결 소켓을 해놔야 일로도 가잖아요. 이게 엄청 중요한 노선이에요. 이렇게 돼야 이게 어디까지면은 이 북한으로도 가고요. 이렇게 돼야 이게 어디 내려가요? 이거 사실은 부산, 거제까지도 내려가는 노선이에요. 이게 이렇게 중요한 것에 돈도 우리가 내리라는데 안 하는 것이 있어서 사실 국토부를 설득 중에 있다. 국회의원님들도 전면적으로 만나고 있다. 이 사무국을 저희 거의 여주시가 하고 있어서 사실 뭐 기자회견 중에 미안한데 우리 이 관련 팀장하고 여기 엄청 고생하고 있어요 진짜. 이 자리를 빌어서 수고한다라고 인사드립니다. 박수 한번 쳐주세요. 근데 열심히 하지만 내가 되게 뭐라고는 그래요. 잠시 이거 왜 그렇게 했냐 맨날 뭐라고 해서 맷집이 좀 좋아요. 고맙죠. 예, 지금 GTX 노선은 되게 중요한데요. 그 GTX 노선이 아까 봐봐요. 원래 노선, A, B, C, D 다 얘기해요. B 노선까지입니다. 그래? 이렇게 돼 있어요. A 노선이 이렇게 돼 있고요. B 노선이 이렇게 돼 있고 C 노선이 이렇게 돼 있어요. 맞죠? 예? 제가 알기로는 그래요. 근데 이 GTX가 지난번에 브리핑 때 말씀드린 왜 했냐면 이 서울시가 너무 사람이 많으니까 이런 데다가 자정도시를 만든 거예요. 서울로 들어오지 말고 그냥 살아라. 그런데 다 서울로 집결해 버린 거예요. 이 자동차로 도저히 안 되니까 그럼 깔아보자. 그래서 A노선, B노선, C노선을 깔고 있는데 통계를 봤더니 거꾸로 D노선 요구하고 있잖아요. 이렇게. 에? 여기가 인구가 더 많고 더 움직이는 거예요. 좀 모호하지만 표현이 통계적으로 봤을 때 D노선이 우선됐어야 되는 거 아니냐. 그래서 우리 요구도 이런 통계적이고 구체적 사실로 제안하는데 세상이 통계와 구체적 사실로 되겠습니까? 되도록 노력해야죠. 그러고 있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여주시가 서울시보다 더 큰데 땅값 시사니까 직접 그냥 여기 말씀드릴게요. 이게 여주시라고 하면 여기가 이제 여주시의 핵심 뭐 IC 근처에 벗어나서 산에다가 가보면 땅값이 싼 정도가 아니에요. 무료 허가만 났잖아요. 뭐라고 얘기했잖아요. 로또 맞았다. 로또. 허가 자체로 로또를 맞았다라고 표현할 정도로 부가가 될 거예요. 그러니까 이쪽을 몰려오기 싸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나 제가 그걸 정확하게 대신해서 느낀 건데요. 대신해서 대신 IC가 이렇게 나오면 나오면 대신 면사무소로 가는데 거길 지나서 이쪽에다 분류를 해 놓은 거예요. 만약 예를 들면 근데 대신 IC 넘어서 전용도로 타다가 안에 들어가서 조금만 도로로 들어가니까 막 도로가 막 깨지는 거예요. 민원도 속출하고. 근데 내가 그거를 우회도로를 만들려고 예산하면 슬쩍 봤더니 100억이 넘는 거예요. 이건 아니잖아요.
그런 다른 시군에서도 이걸 잘 안 하는 거예요. 그래서 시민들이 있는 민가 지역으로는 문제를 못하게 하고, 현재 정책은 우리가 8개 IC가 있고, 그 옆에 넓은 땅들이 있어서 거기에는 계획적인 물류를 한다. 근데 여기에서 그냥 물류를 하는 게 아니라, 쿠팡에서 어떤 일이 있냐면, 서울, 원주, 뭐, 성남 이런 데서 그 일하시는 분들이 차로 내려왔다가 차로 그냥 올라가 버려요. 여주 경제 전혀 도움이 안 돼요. 아까 말씀하신 이 젊은층에 대한 인력 우리 없어서 없는 건 좋은데, 여기 있는 인력을 써줘야 되잖아요. 그런 거 전혀 안 해요. 그래서 물류단지를 만들더라도 대형화를 통한 아까 IC 업계의 효율화를 좀 하는 게 기본 계획이고요. 또 하나는 이렇게 큰 물류단지가 들어오게 되면 아까 화재나 이런 것에 대한 안전조치를 어떻게 할 거냐, 굉장히 특단의 조치를 좀 해야 될 부분이고요. 더불어서 또 하나는 이 물류에 계신 분들이 굉장히 어렵게 사세요. 임금이 얼마 안 되거든요. 그래서 이분들에게 임대주택이라든가 이러한 살기 좋은 어떤 주거정책 같은 거 그런 걸 가져와라 라는 게 저희의 기본 정책 추진 방향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규모가 너무 작아버리면 이런 걸 요구할 수가 없어요. 규모가 작아서 뭐 한 뭐 몇만 평이라고 해도 우리가 큰 게 아니거든요. 꼭 있어봐야 몇십 명 고용하고 그런데 아파트 만들어내라 뭐 임대주택 이런 요구 못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규모화 하는 얘기는 이러한 정책적인 배경에 있다라는 얘기고요. 지금 말씀하신 거는 제가 조만간 그 전체 우리 여주, 그러니까 여주의 물류뿐만이 아니라 물류에 있어서 봄사를 알고 있는 인근 시군 광주, 이천, 천안은 지금 태극하고 있고 용인, 그 다음에 안성도 지금 많이 들어가고 있어요. 이런 쪽까지 포함한 여주시의 특성, 그 다음에 서쪽으로는 화성시의 물류의 이런 거, 그 다음에 대한민국 물류의 현재 현주소까지 포함된, 제가 좀 그런 것까지 포함해서 여주시가 왜 물류를 하려고 하는지에 대한 말씀드리겠습니다. 결론적으로 하나 말씀드리면, 여주는 공장은 들어올 수 없지만 물류는 들어올 수 있습니다. 따라서 공장 유치를 할 수 없는 여주의 안타까운 현실에서 경제적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유일한 끝인이라고 볼 수 있는 물류를 통한 여주시 내의 경제 변화를 일으키고자 한다 라고 말씀드리고요. 좀 더 말씀드리면, 이천의 그 롯데아울렛, 여주가 훨씬 더 잘 되고 있죠. 70 프리미엄 아울렛도 실제는 물류 산업입니다. 그걸 통해서 다음에 한번 정확한 정책 브리핑 통해서 좀 더 말씀드리겠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예전에는 사실 이런 얘기 들어보세요. 환경이 뭐 필요하냐. 먹고 살아야 되죠. 근데 지구의 온도가 2050년까지 현재 이 넷째로 1.5도 상승으로 막지 못하면 올해도 기후변화로 심각하잖아요. 벌써 1.3도까지 올라왔습니다. 환경의 문제는 이제는, 경제의 문제는 먹고 사는 문제였다면 환경의 문제는 죽고 사는 문제다. 그냥 환경의 문제 좀 더 말씀드리면, 알리백이라고 해서 구글이나 지금 애플사 같은 경우는 곧 재생에너지 100% 생산이 아니면 아마 수출길도 막혔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그 EU를 비롯한 독일을 중심으로 한 경제 패권 전쟁이 시작됩니다. 근데 그 핵심 화두는 환경입니다. 따라서 에너지가 석탄, 석유 등 화석연료를 사용한 에너지를 사용하게 되면 수출 규제가 곧 시작됩니다. 환경은 이제는 단순히 우리 선택이 아니라 필수라는 얘기를 이렇게 말씀드리겠고요. 그런 면에서 여주시의 탄소중립도시의 선언은 여주시만의 문제가 아니라 대한민국의 운명에 대한 얘기다 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지택세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이게 팀장님 정확한 건데, 이게 자동차 몇 대분을 극복하죠? 17대분이구나.
거의 있는데, 그렇죠? 정확히 기억이. 그래요. GTX가 그냥 되는 게 아니라, 에너지 부분에 지금 탄소 저감을 하잖아요? 전체의 98%가 에너지 문제인데요. 그 중에 한 3분의 1 정도가 발전 부분이에요. 그 다음에 또 3분의 1 부분이 이 주거 운동. 또 3분의 1 부분이 교통이에요, 교통. 근데 이 교통 중에서도 자동차 쪽에서 탄소 배출이 엄청 많죠. 그래서 전기 자동차, 수소 자동차거든요. 근데 전기 자동차, 수소 자동차라 하더라도 실제는 에너지원에서 탄소가 발생되는 게 좀 있어요. 근데 이것이 철도 중심으로 하게 되면 이 저감률이 대단해지는 거죠. 제가 통계를 지금 못 봤었는데 죄송한데요. 그 저감률은 너무너무 대단해서 서부 유럽도 지금 저희 여주시도 트램을 계획하고 있는데요. 중심되는 거 서울에서 여주까지 올 때는 뭐를 타고 옵니까? 여주역에서 고속전철로 1시간 내에 들어오고 그 다음에 여주역에서 트램을 타고 오하까지 넘어가는 거죠. 오하에서 트램을 타고 넘어갈 때 자기가 여주역에다가 맡겨놓은 자전거를 타고 트램을 타는 거죠. 그 다음에 트램에서 내리게 되면 거기에서 한 10분 거리, 5분 거리를 자전거를 타거나 또는 걸어서 집에 들어가는 게 전체 앞으로의 저탄소, 녹색 도시의 미래 비전이고요. 실제 이런 것들은 유럽에서 실현되어 있는 겁니다. 여주는 왜 가능하냐 하면요. 대한민국은 평균적으로 한 65%에서 70%가 산 지대잖아요. 근데 여주만이 49%가 산이고 평지입니다. 여주는 특별히 유럽과 같은 평지로 만들어져 있기 때문에 유럽과 같은 트램 중심, 즉, 근거리, 원거리를 철도 중심의 도시로 만들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되어 있다. 그래서 GTX를 비롯한 철도 중심의 도시를 만드는 이유는 이러한 배경이 있다고 답변드리겠습니다. 네. 예정된 시간보다 많이 오버가셨어요. 다음에 화면으로 답변을 드리는 것으로 진행을 하겠습니다. 시장님께서 마무리 말씀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오늘 민선 7기 3주년 기념 언론 발표를 했는데요. 사실은 오늘 기자회견을 올라올 때 좀 걱정도 됐어요. 시장 인기 없던데 뭐 그래서 제대로 되겠어? 뭐 이런 얘기를 하시지는 않을까 또 걱정이 있고요. 강천 문제 크던데 그런 문제도 해결 못한 거 아니야? 사실 이런 문제도 나올 것 같았고요. 북내 SK발전소? 그거 뭐야? 계속 시끄럽잖아? 화성장 문제? 더 커지고 있던데? 사실 이런 얘기 나올까봐 걱정됐습니다. 이건 왜 말씀드리면 이런 문제에 여주시가 직면해 있고요. 잘하지 못하고 있다. 솔직히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기자님들의 질문 내용을 보면 정말 여주가 사람 중심 행복을 행복 여주를 위해서 어떤 길을 가야 되는지 고민해 주신 것에 대해서 정말 감사드리고요. 좀 전에 저희가 해결하지 못하는 문제도 솔직히 말씀드렸는데요. 지금처럼 있는 대로 얘기해 주시면 사회의 목적이라고 그러시잖아요. 정론 지필의 힘이 결국 여주를 바꾸고 세상을 바꿨다. 그 중심에 존경하는 여러 기자님들이 계시다라고 생각이 들고요. 기자님들의 말씀 잘 따라서 혁신하는 여주, 사람 중심 행복 여주 반드시 만들어내겠습니다. 고맙습니다.